프리시즌이 하나 둘씩 치러지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점점 더 다음 시즌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가 큰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이제 경기를 보면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를 밀어내고 왼쪽 센터백에 뛰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이 바이에른 뮌헨이 센터백 라인에서 요구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먼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뒷공간에 대한 넓은 커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에서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센터백 라인도 뒷공간이 넓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라인 앞 공간도 상대팀 공격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았을 때 센터백 라인도 빠르게 올라와서 앞 공간을 압박해주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 것이 이 뒷공간을 넓게 허용하지 않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프리시즌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면 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요.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우파메카노와 상대 공격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방향으로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일단 체격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스피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러한 수비를 곧잘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볼을 걷어내거나 클리어링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맨시티전도 보면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우파메카노와 심지어 리코 루이스였죠. 리코 루이스는 체격 조건이 훨씬 더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합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이겼는데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하면서 리코 루이스에게 볼이 가게 되고 리코 루이스가 돌파를 시도할 때 우파메카노가 돌파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서 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때 그러한 미스가 안 나온다는 것이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넓은 공간에서는 정말 실수 한 번이 치명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중에 9번을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당연히 이제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재는 실수하는 빈도가 일단은 우파메카노보다 훨씬 적다라는 점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기본적으로 김민재를 영입했던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우파메카노가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수비라인 앞에서 공격수가 볼을 받았을 때 우파메카노가 앞으로 빠르게 튀어나와서 압박하는 역할이 약간 애매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수비수가 올라왔을 때 당연히 뒷공간이 열리니까 이 뒷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면서 공격수가 자신의 앞에서 볼을 받을 때 과감하게 나오지 못하고 애매하게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격수가 볼을 편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볼을 편하게 받으면 뛰어나가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냐면 우파메카노가 애매하게 나오는 거에 더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붙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바싹 붙는 것도 아닐 뿐더러 뒷공간을 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격수가 패스를 보내주고 돌아서서 오히려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약간 수비라인 앞공간을 막는 것도 아니고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할 때가 많은데 김민재는 그런 실수를 나폴리에서 일단은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한 것은 일단 이 수비라인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좋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요. 일단 수비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는 뭐 너무나 완벽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팀이 전체적으로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김민재도 같이 올라가주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 공격수가 풀어나왔을 때 이때 김민재가 뒷공간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튀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김민재가 뛰어 올라오는 타이밍에 약간 허둥지둥 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김민재가 압박을 성공해서 빼앗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김민재 선수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는 스피드가 약간 늦어져서 공격수가 볼을 받고 김민재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가 있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압박을 하면서 상대 공격수가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아니면 김민재의 압박을 당했을 때 여기서 개인기로 풀어내는 그러한 시간적인 혹은 물리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김민재가 전방에서 볼을 빼앗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 능력과 롱패스 능력도 아마 다음 시즌의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크게 이 김민재 효과를 누릴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이번 프리시즌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케인도 영입이 안 된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뭐 추포모팅도 부상으로 프리시즌을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9번 공격수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테리 있지만 테리 주전급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나블이나 제로톱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 투엘 감독의 가장 큰 특징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유연하게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9번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프리시즌 내내 보이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앞쪽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뭐 그나브리가 나올 때가 많았으니까 그나브리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측면에 있었던 뭐 사네라던가 코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갈 때도 있고 침투에 들어갈 때 수비가 또 딸려 들어오면 이때 중앙에 있었던 무시알라가 다시 측면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즈라이라던가 알폰스 데이비스 이 선수들도 측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안쪽으로 들어오는 언더래핑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도 올라왔을 때 측면에 있는 선수와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계속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좌우 풀백부터 앞쪽에 있는 좌우 측면 공격수 그리고 최전방의 원톱 그 밑에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거의 한 5명에서 6명의 선수가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최후방에 있는 센터백 라인에서도 한 번의 롱패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패턴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바르라던가 우파메카노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앞쪽에 있는 뭐 라이머라던가 키미 같은 선수들은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미드필더들이기 때문에 압박을 철저히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센터백 라인에서 패스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는 만큼 특히나 이 투엘 감독의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김민재의 정확한 롱패스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프리시즌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골키퍼 자리에 리그에 들어가면 아마도 노이어 골키퍼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뒷공간에 대한 그런 호흡도 더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죠. 김민재가 이 뒷공간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전방 압박하는 데 힘을 쏟고 이 뒷공간은 김민재가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패스가 들어갈 때 노이어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준다. 이러한 개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민재에 대한 조금 더 공격적인 수비 이런 것들도 아마 다음 시즌에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 프리시즌을 놓고 사실은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프리시즌의 경기력과 이런 전술적인 특징들을 보면 투엘 감독 체제 안에서 김민재의 역할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전자리가 확고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